아까 들어왔을 때 제가 제 제자한테 이 오방 깃발로 제가 한번 둘러내라고 했죠. 왜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이유 설명해 주던가요? 아니, 모르.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 연세 드신 할머니? 본인하고 쫓아 들어왔는지 내 눈에 보였거든요. 내가 화장실 들어가면서 잠깐 봤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내가 둘러내 주라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18년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7일인가가 이제 3년 좀 넘었네요. 예, 제사예요. 근데 천도가 잘안 되셨는 모양이네요. 며느리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쫓아다니? 저하고는 전혀 안 친하죠. 그니까요. 예. 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들이요, 아들. 아들은 몇 살이에요? 아들은 61년생. 61년생이요? 예. 저는 62년생. 아들이라면서요? 아니, 우리 아, 남편, 남편? 소띠? 예, 남편. 아, 남편분의 성씨가 뭐예요? 조가. 아, 아파요? 아픈데 없어요? 이름 있는 병인데? 자잘하게 무슨 종합병원이긴 한데요. 크게 아픈 거는. 이름 있는 병이 있다는데? 여기 목 디스크. 에이, 그 정도 질환은 나도 있어. 그건 질환이지, 병이라고 질환? 하기는. 병? 아무튼, 그분이 61년생 같으시면 이제 신축년에 이제 환갑에 나가는 3대시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실 거고, 돈이 꼴랑꼴랑 나가야 되는 형국이고요. 용띠 맞네, 34살. 88년 1월 23일 양력. 따님은요? 89년 10월 한 22일. 살 차이? 예. 딸이 좀 문제가 있겠네요. 엄마하고 맞지도 않지만, 엄마가 이래라 하면 저래라 하는 형국이고, 그리고 우리 되게 남씨라고 하셨죠? 남씨 기준이 뭐 남편분이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요? 아무도 안 무섭잖아요. 세상 무서운 거 없잖아요. 누구? 저요? 그 뭐. 딸내미하고만 뭔 얘기하면 부딪힘이 그렇게 있고요. 일들, 직업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 안 했죠? 딸이 아직 생각이 없대요. 뭐 직업이 뭡니까? 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니고 비서 직원인데 대기업 비서 그러니까 직원. 왜냐하면 왜 공무원이냐고 물어보면 직업이 좀 튼튼해 보여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예, 직업은 튼튼해요. 그냥 엄마 닮았어요? 외모가? 외모는 어릴 땐저 닮았었는데 아빠 얼굴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훈칠한 게 이쁘게 보여줘서. 예. 아들은요? 아들은 외할아버지도 닮고 저도 닮고 아빠도 닮고 그런 것 잘났다는 거죠? 같아요. 아, 잘났어요, 진짜. 인물하네요. 아니, 엄마 보니까 잘났을 것 같아요.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제 바르게 정원 바르면 다 주변이 바를 거다.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바르지 않으면 발을 안 담궜어요. 절대. 그런데 제가 한 19년부터 제가 마음에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남편이 본인은 바람은 아니래요. 근데 내가 봐도 그냥 뭐라 그럴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여자나 남자나 하하호 막잘 어울리는데 그중에 일정 기간 항상 특정한 사람하고 친해. 근데 계속 친한 건 아니에요. 또좀 이따 다른 사람하고 친해. 여자. 저는 그게 바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은 바람이 아니래요. 서로 그 기준점이나 관점이 좀 틀려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씨 기준님께서는 옳고 바름이 분명하신 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보면 그건 바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바람이라는 게 소위 얘기하는 뭐 불륜이나 뭐 이런 게까지 저는 저희들이 일반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남식이주님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이 바람이다 불륜이다 하는 거는 그런 관계까지 뭐 인체적으로 뭐 속살까지 뭐 이렇게 해야만 그게 바람인데 지금 우리 남식이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 남편만 보시고 아이들 보시고 옳고 바르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깝게 지내는 이 자체도 남식이주님을 두고 대주님이 남편분이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식이주님한테는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앞에 있는 저도 바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 일정 기간 친하게 지내는 그분을 저한테 소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소개를 못하고 이름도 가명으로 저장을 하고 자기 핸드폰에? 네. 가명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통화 내역을 삭제를 하고 그런 거는 바람이죠. 그렇죠. 네, 바람이죠. 누가 봐도 그건 바람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실명을 넣고 거기다가 막 사족을 달아요. 무슨 뭐의 단체의 뭐도 아닌데 막 달고 이름도 가명으로 저장을 하고 그러면은 통화 기록을 삭제를 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기주님이 남편분의 휴대폰도 보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려서 본 게 아니라 아무튼요. 전혀 알고 싶지 않았어요. 보세요. 네. 제가 먼저 두 분을 말씀을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우리 기주님은 여 앞에 있는 저 무당을 준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조금 기가 막힐 겁니다. 네. 틀려보지 않고 거의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 조씨 대주님은 누가 봐도 호인이고요. 누가 봐도 괜찮습니다. 그 쉬운 말로 나가면 조사장이고 조회장인 거죠. 네. 그쵸?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 지금 근 40년을 살고 계셔요. 그쵸? 네, 두 분이. 45년차. 그니까요. 뭐 그 정도 살고 계시는데 네. 이제 거의 알 거는 이제 뭐 다 아시죠? 뭐 뒷꼭지만 봐도 아실 텐데 뭐 뭔 생각을 하는지. 네. 근데 지금 어디선가부터 믿음이라는 게 좀 흔들린 게 19년도부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2년 전이에요. 그쵸? 네. 보세요. 왜 그런 게 그게 제가 바람입니다. 바람 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대주님한테는 그날 지금 말씀하신 19년도부터 삼재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쵸? 오늘이 지금 금년이 네. 나가는 3년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재라는 거는 네. 삼재는요. 아시겠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세 가지의 재화입니다. 물, 불, 바람. 물에 다 쓸려야 되고 불에 다 타야 되고 바람에 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지금 그 조씨 대주님이 61년 동안 쌓아놓은 퀄리티나 뭐 인맥이나 모든 게 다 이 건강부터 해가지고 잃어버릴 수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지금 환갑이 되시면서 저희들이 소위 저는 한양구슬 합니다만 한양구슬에 보면은 환갑 성주라고 있습니다. 성주라는 건 한양 조씨네 조씨 대주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대를 올라갑니다. 그러면 향후 한 500년 정도 돌아가신지 되시는 큰 높은 할아버지께서 7년짜리 복을 주신 겁니다. 67까지 쓰시라고. 근데 그런 복 같은 거, 운 같은 거 받는 행위 자체를 모르시잖아요. 알려고 하시지도 않고. 근데 그 운이라는 건 안 받게 되면 화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조사형님께서 조씨 대주님께서 안 좋으려니까 평생 같이 회로하고 계시는 와이프한테도 지금 불신을 얻고 계신 거고 그리고 맞아요. 지금도 뭐 이분하고서 좀 만나고 요분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어떻게 모르겠어요. 망신을 받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왜? 삼재라는 걸 때문에 삼재 판란을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가는 지금 삼재 아프시기도 하지만 모든 걸 가정적으로 친구 버릇이나 뭐 동료나 이런 다 잃으실 여건인 거죠. 그러려니까 그거를 갖다 느끼시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식이주님은 저를 준하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신점이라는 게요. 우리가 무속인들이 우리가 신을 모시고 섬기고 살잖아요. 신점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기주님이 나한테 뭔가 물었을 때 제 입에서 나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신점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삼재 땜을 헬라니까. 그리고 그러려니까 이 양반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만 보세요. 거기에 따님을 플러스해서 내가 넣어서 볼게요. 못 날지 않았어요. 그렇죠? 잘 가르치고 잘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주가 너무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안하무인.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나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 따님을 컨트롤할 정도면은요 대기업에 웬만큼 뭐 집안내라든가 그러니까 존경할 만해야만 남편으로 허락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어영부영하게 그냥 돈 좀 있다 이게 아니라 돈은 지도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퀄리티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빠하고 궁합은 또 사대는 잘 맞아요. 엄마하고만 안 맞지 아빠하고는 그래도 이게 토킹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궁합이라는 거예요. 물론 두 분 사이에서 나온 딸이지만 그게 궁합이라는 거죠. 왜? 뱀띠잖아요. 거기다가 아이가 지금 결혼자가 안 보여요. 전혀. 지금 안 보인다는 거는 향후 몇 년 동안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30대 중반이잖아요. 서른 지금 셋인가 그러죠. 초반인데 40이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주님이 답답해서 오신 거는 내가 봤을 땐 대주님의 문제건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따님 건일 것 같고 근데 남편이 바람을 핍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퀘스천 마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아까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이 녹취도 다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망신살이 끼가지고 만약에 뭔 일이 나면은 저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겠죠.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보세요. 자기를 관리를 하면 그런 여지를 안 남기고 해요. 보세요.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들로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렸을 때 우리 밥 먹으라고 엄마가 불러도 밥 먹으러 안 들어옵니다. 노는데 정신 팔리면은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해 떨어지면 들어옵니다. 9월 13일인데 보세요. 그러면은 그 생일이 정확치 않아요. 그 저기 대주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3년 전 3년 되신 거잖아요. 보세요. 삼재라는 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를 했겠지만 저는 궁금한 것보다 묻고 싶은 게요. 그래도 어찌됐든 맞건 안 맞건 귀신에서는 가시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천도가 안 되고 왜 천도도 안 시켜드리세요? 아니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오제라는 제사도 지내죠. 돌아가시면 5일째 되던 날 그리고 또 49일 되면 49제도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불가에서는 천도제라 부르고요. 우리 무속에서는 저기 뭐야 진옥이라고도 해서 돌아가신 분들 좋은 곳 가시라고 우리가 이게 길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먹고 사실 만한 분들이 왜 안 해드리셨어요? 아니 뭐 저희는 친정아버지나 시아버지나 그 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해본 적이 있건 없건 간에요. 세상에 그 천도제나 진옥이 뭐 이런 것도 모든 게 어떻게 통틀어 보면 굿입니다. 그 굿이라는 거는요 선대 돌아가신 분들한테 돌아가신 분들 잔치를 열어드리는 거지만 모든 곳은 살아있는 사람들 좋자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고 삐걱거리고 있는 게 어머님 돌아가셨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분한테 삼재가 들어왔지 딸한테도 또 삼재가 들어왔지 안 좋은 일이 뻥뻥뻥뻥 터져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 먹고 사실만한 분들이 그 개도 안 먹는 돈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우리네 같은데 뭐 우리네 같은 데가 널렸지 않습니까? 가서 좀 물어봐서 남편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어디 갔어요? 금년에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좀 물어보고 사셨어도 아니 전혀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사시고 옳고 바르게만 사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쁜 그 지금 조치대주님이 돌아가신 시어머니한테는 굉장히 귀하고 이쁜 자식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 양반이 물론 백수천수를 누리고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 99살을 살다가 가신 분도요 한을 남기고 가거든요. 예.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게 이게 삶이라 삶이래요. 개똥밭에 그렇죠? 예. 굴러도 이승이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남편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고 있잖아요. 쉬운 말로 이게 예. 저는 기주님을 탓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그리고 또 아들하고 딸한테는 할머니잖아요. 친할머니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참저참 천도도 해드리고 3대 풀이라는 거, 홍수막이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살았으면 제가 봤을 땐 지금의 남편분이 이렇게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바보 짓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남편분들이 대부분 저희 신도들이 한 50여 분 되는데 남자가 딱 두 명 있어요. 아니 세 명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 세 명도 굉장히 저같이 이렇게 세야 돼,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잘 안 다닌단 말입니다. 이런데 안사람들이 다니면서 물어보고 좀 안 좋다면 좀 예방 좀 하고 저는 그게 남편분이 지금 왜 캐스천 마크를 바람을 피고 있냐 물은다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의심의 여지 와이프분이 아내 되시는 분이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자꾸 캐게끔 하는 행위들을 분명히 하고는 계세요. 그분이 왜냐하면요 두 분의 사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멀어지고 깨지게 되는 형국으로 오니까요. 왜? 아까 말씀드린 듯 조시대주님이 장신의 운세대로 운세 땜을 해야 되니까요. 죽으면 죽었지 인정하실 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만약에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람이나 불륜이라면은 죽으면 죽었지 볼 거냐고요. 한 번의 실수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남시기주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전조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보면은 얼른 그분의 안 좋은 것부터 보세요. 내 몸에 냄새나는 악취나는 뭐 예를 들어서 변이 대비 뭐 이런 게 묻었습니다. 이걸 내가 명품의 옷으로 아니면 무스탕 같은 뭐 이런 걸로 가린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닦아내야 되잖아요. 딱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조시대주님이란 분한테 안 좋은 기운이 혼빡 씌워져 있는 거죠. 이 안 좋은 기운에는 당신의 삼재라는 것도 들어있겠지만 3년 되신 어머니 돌아가신 옛날에 우리가 3년 탈상 3년 탈상 그런 말이 있죠. 중에 뭐야 심효살이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렇게 부모의 상까지 입혀갖고 있다 보면 어떻게 자식들은 원래 부모가 죽으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혼빡 씌워져 있는 거 왜 이걸 안 벗겨드리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라놓고 너무 잘라놨어요. 잘라놨습니다. 근데 제가 잘라놨다는 거는 아래도 좀 볼 줄 알게 좀 해야 되는데 아이 자체가 아래는 없습니다. 따님 자체가 위만 봅니다. 모든 시선이 위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명품 같은 걸 막 도배라고 그게 흥청하고 사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남편으로 삼을 정도면 자기 돈이 있고 능력이 권력이 있고 이게 아니라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존경은 금전화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왜 이 깃발로 걷어달라고 했냐면은 그분이 아마 되게 몸도 무겁습니다. 지금 기준님이 몸도 되게 무겁고 지금 3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60이잖아요. 절대 외모상으로는 근데 60이 안 보이는데 3년 전부터 부쩍 늙었어요. 네. 부쩍 늙어가지고 기운도 모든 게 빠지고 더 날카로워지기만 하고 그러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월의 장사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한테 돈 좀 쓰시고요. 나한테 좋은 것도 좀 먹고요. 새끼하고 서방만 챙기지 말고요. 나를 중하게 하시죠. 챙기려고 하죠. 나중에 지금 뭐야 유튜브 말고도 제 전화번호 하나 드릴 테니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